할렐루야. 안녕하세요. MBS 마랑가뚜 TV 사선을 해서 일으키신 주님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는 공항은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렇죠? 바깥에 베란다로 비춰지는 햇빛이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참,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답답하시겠지만은 다 함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을 회사에 직장을 나가야 되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난관을 또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또 오늘도 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은혜의 과정들을 전하고자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이 프로가 사선에서 일으키신 주님이라는 그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제가 암 치료를 받고 육신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신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100년을 못 살고 더 살아도 120, 130까지 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허물로,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암 수술 하면서 몇 번씩 하면서 정말 그 육체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천국과 지옥 이런 걸로 보여주시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으켜셔서 사역을 할수 있게끔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온 곳이 그것만이 사선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 영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외출도 많이 못하고 또 나가서 직장을 일하시는 분들도 또참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일으키심 받은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우리 영이 일으키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앉히심을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생각하고 새벽까지도 새벽기도 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만 또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인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우리를 지으실 당시에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하늘들 중에 한 분, 한분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것이었죠. 제가 한게 아니고 저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한한 분을 생각나고 또 그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간증 속에 그 인물을 또 생각하면서 지금도 암 진단을 받고 또 치료 중인 제 가까운 데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병원을 지금 코로나를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개개별적으로 전화로 지금 연락하고 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꾸준히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안 올리니까 왜안 올리냐고 어떤 방송을 하긴 했는 건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서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렇게 힘들게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희망과 힘을 얻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신 받은, 그 일으키신 받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뭐 하도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러는데, 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데, 한 병실에서 저랑 같이, 그때도 제가 수술했을 때였어요. 근데 저랑 같이 20일을 같은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육신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쳐가면서 살기도 하고, 또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어서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줬고, 제가 가진 것이 좋았기 때문에 줬습니다. 근데 뭐를 먼저 주고 싶었냐면, 항상 비타민 C를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비타민 C를 항상 그 옆에 있는 환우를 같이 줬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병원에 환자들을 다막 어지간한 사람도 다 퇴원시키고 중증인 사람들만 남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인실에서 그분과 저와 둘이 있었어요. 21일 동안을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제가 비타민 C를 줬습니다. 근데 20일쯤 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외출을 했어요.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고, 토요일 날 허락을 받고 교회에 와서 있다가 하룻밤 지나고 주일을 지킨 다음에 이제 그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이 했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있잖아. 이제 저가 목사인 줄 알아도 이제 편하게 서로 대했어요. 자기야, 나저늘 나한테 주던 거 있잖아. 그거 비타민C, 나 그것 좀 줘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타민C를 선전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일로 된 거였는데,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동안에 좀 그거 먹다 보니까, 하루 안 먹으니까 좀 더부룩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좋은 거 주지, 내가 싫은 거는 주지 않다, 내가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한 것도 그렇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한 것도 그렇고, 내 생명을 살리신,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비타민 C를 너를 준 것보다, 그 무엇을 너를 준 것보다 나는 더 간절하게 주고 싶고, 아주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그분의 놀라운 것은요, 제가 왜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또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만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라고 하냐면, 그분은 처음에는 난소암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몇년 얼마 후에 유방암을 수술을 했고, 또 얼마 후에
갑상선 암을 또 수술했어요. 그렇게 암 수술을 세 번을 한 상태인 사람을 만났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제가 이제 먼저 퇴원을 했죠. 그때 이제 먼저 퇴원을 하면서 꼭 선물로 주고 가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선 제가 보던 성경을 줬습니다. 제가 보던 성경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밑줄을 다 친 그런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정말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이 성경을 주고 간 사람이 그냥 아팠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암 수술도 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수술도 하고 정말 죽을 세상에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주고 가장 아끼는 거라고 하면서 주고 갔으니까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의를 봐서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것만 봤냐면 제가 밑줄 친 것만 봤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밑줄 친 것만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상선 수술을 또 들어가는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했었나 봐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수술과 다르게 갑상선 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수술하신 분들은 이게 가래를 뱉으라 그러고 숨을 내쉬라 그러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갑상선 암 수술한 사람들은 이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잘못 가르쳐줬는지 그 상황은 제가 이렇게 밝힐 수는 없고요. 그분이 이제 숨 조절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그 숨이 멎어져가는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고 발끝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굳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굳어져 가고 거의 가슴까지 굳어져 갈 무렵에 그것이 뭐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다 임종을 지켜보고 오기 위해서 다 왔고 그러는 찰나에 또 이제 또 당직 그 당번 의사이신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갑상선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다 들었답니다. 네, 다 들었고 근데 무슨 약을 막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고 또 자기가 그 살아나는 과정을 그 발끝까지 그 몸이 살아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살아난 거죠. 깨어난 거죠. 깨어나면서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인종을 지켜보러 온그 상황인데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깨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 병실이 막 떠나가라고 막 하면서 울은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에서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고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제가 손을 떼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는 가끔 찾아가요. 네, 어느 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 성경도 뭐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주일 출석도 잘 하고 있고 또 봉사 식당 봉사도 하고 있다 그러고 그 남편까지 다니고 있다 그러고 시댁과 친정이 다 같이 그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또좀 깊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또 저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살리신 목적이고 제가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선한 게 있고 무엇이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있다고 하려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또 영혼을 살리려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또 쓰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굳게 세우기 위한 그 주님의 목적도 있고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분이요 새벽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라고 물었더니 거실에서 바깥에 자기네 교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십자가가 빨간 불이 보이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예배를 혼자 새벽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저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저 십자가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넌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 가면은 안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건너방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또 그 성경책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을 제가 사서 갖다 주고 그 아플 때 읽었던 성경을 받아서 봤는데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혼자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봐봐라 이러고서는 먼저 줬던 성경은 받아서 또 다른 환우들 중에서 한 분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경이 이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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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사람한테로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제가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만 왜냐면 사역의 범위가 자꾸 이제 달라지고 이제 넓어지고 병원 사역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입원해서 누워 있을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역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갑상선 하나만 수술하고도 또 이렇게 전이가 됐을 때 어떤 이렇게 장기로 전이가 돼갖고 정말 수습하기 힘든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그런 분을 또 심방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강원도 정말 그 원주 그 원주인가 그때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동해 쪽이죠 그게 거기로 가서 직행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심방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마지막 그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어렵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해요. 그렇게 그런 데 다니고 이러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보이지 않게 저에게도 또 후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비용들이 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일 많은 혜택은 제가 보고 있지만 그렇게 흘러나갔다는 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이 다암 걸렸다고 해서 바로 뭐 어떻게 잘못되는 뭐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암 걸려서 얼마 못 사시고 가신 분도 있고 또 20년, 30년씩 그냥 면역 관리해가면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고 일찍 가고 왜 차이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도 피해를 입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저 욕기절을 저도 이렇게 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왜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이 중요해요.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라 그래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도하라 그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많고 어느 때는 뭐 정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정말 짜증도 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지금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또 어느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것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들 계셔요. 많이 보고들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스타일하고는 제가 완전히 지금 반대인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다 믿는 사람들만 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스타일이 바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매주 찾아뵙고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또 믿음의 사람들, 또이 말씀으로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조금씩 어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목사를 저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날씨가 맨 비도 오고 눈또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렇지만은 이게 또 해뜰 날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한번 또어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무엇인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이 있죠.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은 참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는 보면은 어떤 이렇게 물건 하나 놓고서도 그것을 앞에서 빌면서 그게 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에 의해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한 주도 기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살렴. 감사합니다.